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 4 신과 극복 시리즈죠. 11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정프로고요.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신과 극복 시리즈 이어가 주실 5프로. 네. 5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다음 주에 사시성을 가진 분을 인바이트 해놨거든. 네. 진짜야, 진짜. 사경인 회계사라고 몰라? 아, 유명한 분이죠. 이 증권가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네. 금융시장에서 최고의 예, 재무제표 강의를 하신 분인데 결국 내가 어레인지를 했거든. 네. 그분을 4%로 하고 우리 오건영 팀장 5%로 그럼 그 다다음 주에 제가 육각수를 불러오겠습니다. 6%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빨리 누구나 해봐요, 형님도. 여진 살아있네. 아, 있어. 네. 육각수는 친하잖아. 육각수 뭐 알고 있어요 제가.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주신 대로 미국 금융위기. 사실 지난 시간에 미국 금융위기 얘기를 거의 못하고 배경 얘기를 좀 많이 네.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미국 금융위기의 그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빚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보다 살짝 앞서서 뭘 또 양념을 치셔야 된다면서요. 네. 뭐에 대한 얘기? 네. 오프로니. 네. 그 뭐 이렇게 할 때 네. 삐쭈삐쭈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 네. 우리가 욕을 먹어. 우리가 막 구박한 줄 알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제가 그 워낙 이제 좀 두서없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 그 간단하게만 취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너무 옛날 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고 또 이렇게 너무 크로놀로지컬리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막 설명을 하면 되게 저도 말씀드릴 때 지루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어땠고요. 2005년도에 어땠고요. 6년도에 어땠고요. 이러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2008년도 거 조금 해놓고 2010년도 좀 해놓고 6년도 좀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쭉 연결할 때 6년도 얘기했던 그거다 8년도 건 요거다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오면 조금 덜 지루하거든요. 네. 추리소설이 보통 그렇지. 네. 마지막에 딱 퍼즐을 맞추면서 잘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도 망하는 수가 있지만 미안할 때 그래도 망했지만 이제 아, 좋아 좋아 네, 열심히 노력을 좋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앞에 뭐 얘기를 예. 하나 또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예. 이게 이제 금융위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게 말씀드린 게 이제 금융위기가 뭔지 외환위기가 뭔지 이제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뭐였죠 그거 재정위기가 뭔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되게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게 2008년도를 지금도 기억을 하면 참고로 저는 이제 2004년도부터 이제 시장을 봤습니다. 2008년도 시장은 정말로 힘든 시장이었거든요. 저한테도 되게 괴로운 시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2008년도 10월 24일인가 27일인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날 저기 주식시장에 대바닥이 나와요. 맞아요.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892포인트를 때리다가 쫙 때린 다음에 892를 딱 찍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더 밑으로 주저앉는다 500까지 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진짜 마법처럼 돌려서 932인가까지 돌린 다음에 그날 장이 끝나요. 그게 바닥이었습니다. 아, 하루에? 네, 하루에 이제 저기 거의 뭐 10% 이상 하락하면서 892를 싹 쓸고 올라가거든요. 이제 892를 쓸 때 이제 나왔었던 이슈가 이 통화수합, 한미 통화수합이 나와요. 통화수합? 아, 한미 통화수합이라는 게 네. 나오는데 요 얘기를 잠깐만 좀 해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한미 통화수합이라는 게 왜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게 그 진앙이 결국에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보통 위기가 터지면 그 나라는 골로 가요. 그리고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미국이 박살이 났잖아요. 근데 뭐 이제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에서 발행했던 수많은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 채권을 미국은 주식시장이 아니 그 자본시장이 발달해 있어요. 직접 금융시장이 발달해 있는데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은행이 중개기관으로 들어와가지고 대출을 해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직접 채권시장 주식시장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플레이어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뉴욕시장에 들어와서 채권을 삽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그 부실 채권들을 해외에 있는 기관들도 많이 샀을 거잖아요. 특히 유럽에서도 그때 유니버셜 뱅킹 뭐 IB 이런 거 해가지고 유럽의 은행들도 엄청 샀어요. 네. 뭐 UBS 뭐 이런 애들도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그 케이스인지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미국이 금융위기로 터졌잖아요.
문제는 미국에서 박살난 건데 이게 미국에 박살나니까 전 세계로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가 아니라 글로벌이 붙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흔들리는 거죠. 근데 전 세계가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제 리먼이 파산을 하죠. 파산한 이유는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네.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그 쌓여왔던 과정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리먼이 파산합니다. 그러면 리먼이 죽으니까 다른 은행들도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불안해지냐면 리먼같이 큰 회사가 파산한 거죠. 그리고 리먼을 지켜줄 줄 알아요. 대마불사라는 신화가 있어요. 제가 죽으면은 다 골로 가니까 설마 쟤를 죽이겠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꼭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굉장히 큰 은행인데 시티은행을 봐도 시티그룹도 흔들릴 것 같고 골드만삭스도 흔들릴 것 같고 굉장히 그냥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죠. 불과 6개월 전에 베어스턴스라는 거대한 은행도 망했고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저기 신용이잖아요. 돈 경색이 이제 신용 경색이라는 걸로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몸에 신체에 있는 돈이 마르니까 혈액이 안 도는 그런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리먼 같은 그런 이제 거대한 은행이 파산하면서 각 은행이 서로 서로 현금을 보유를 해야지 살아남는 거잖아요. 어디서 구할 데가 없으니까 빌려올 수 있으면 되는데. 네. 코인시장이라고 해서 은행 간 대출을 해주는 시장이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서로.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최대한 쟁여놔야 되거든요. 자기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위기가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각 은행들은 최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싶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해외에 투자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 팔고 돌아와야 돼요. 그 나라가 불안하든 불안하지 않든 상관없으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맞아요. 삼성전자가 불안하지 않고 굉장히 튼실하고 반도체로 돈 잘 벌어도 팔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 이익이 계속 잘 나온 저는 주식은 잘 모르지만 삼성전자 이익이 잘 나와도 유동성이 말라버리면서 멀티플이 죽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모두 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팔고 나가냐면 주식, 채권, 부동산을 팝니다. 우리나라 주식, 채권, 부동산을 파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했겠죠. 채권 금리가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위로 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이 마르니까 외국인들 가지 말라고 돈고 해야 되는데 돈고 하려면 이제 뭐 했냐면 2% 더 줄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줍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2008년도 10월 달에 정기예금 금리 1년제가 7%예요. 예, 1년짜리 금리가 7%예요. 그때 5년짜리 했으면 한 8, 9% 했을 거잖아요. 저 9% 했어요. 네. 아, 역시. 아니 1년짜리. 네. 저축은행 저축은행에서 9% 넘게 받았죠. 예. 그러니까 9%. 5천만 원씩 예. 나눠서 하는 거죠. 1년짜리 금리가 그렇게 7%씩 8%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3개월짜리 CD 금리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 6%가 넘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게 스프레드를 붙이는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잖아요. 그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8%까지 올라가죠. 그럼 주택시장이 버틸 수가 못 사죠. 예, 그래서 2008년도 10월 달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도요. 잠실이나 이런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뭐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반포 예. 반포 자이하고 그 레미안 퍼스티지가 제일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잖아요. 네. 미분양이었죠. 네. 아. 2008년도에. 미분양이었습니다. 야, 그 금리가 이렇게 비싸니까 사람들이 아예 못 사는군요. 이제 샀던 사람들은 팔려고 하고 예. 빠질 것 같아.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금리가 튀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택시장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지만 경기 자체가 뒤흔들려 버리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주식, 채권, 부동산을 팔고 원화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원화를 다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튀겠죠.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이 그때 1500원, 1600원 올라가요. 아, 그랬어요? 네. 원달러 환율이. 미국에 계셨는데 이제 미리 다 사놓으셨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지만 실제로 추가로 유학을 그러니까 뭐 IMF 때처럼 2,000원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뭐 1,500원, 1,6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1,500원, 1,6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튑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물가 압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원유 가격 뭐 이런 것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주식 팔고 채권 팔고 뭐 부동산 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주가 빠지고 채권 가격 빠지고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튀고 원화 가치 빠지고 그러니까 원화 환율은 뛰 달러 원 환율은 튀고 이런 걸 이제 트리플 약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수출로 성장을 하고 싶어도 지금 수출하려고 하는데 수출 우리 물건 사줄 사람들은 전화를 안 받아요. 다 죽었어요. 이미 쓰러졌어요. 이미 해외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어떡하지 이러는데 내수로 커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7%예요.
내수로 성장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되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스텝이 꼬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나갈 땐 뭐라고 해야 되냐면 돈 고! 그러면 금리를 올려줘요. Y 그러면 2% up, 아, 2% up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2% up? 영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2%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알아들어. 네. 아, 그래서 영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저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언어죠.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 파예요. 아 누가요? 오바이 은행에서 비네? 은행에서 저 MBA 보내준 분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어디 갔다 오셨어요? I'm sorry입니다. 굉장히 그 명문 대학을 갔다 오셨죠. 아, 네. 와세다 대학이 된다 아니죠? 아니 네. 미국 남부의 하버드라는 데 뭐 비슷한. 네,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기. 그러니까 이자를 올려줘야지 안 나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행이 그런 판에서 그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였거든요. 기준금리 인하를 못해요. 왜냐면 스텝이 꼬여가지고 자금이 금리 인하하는 순간 자금이 더 빠질 거잖아요. 금리를 올려줘야죠 이럴 때는. 거기다 또 우리 IMF 네. 그 추억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골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수출 내수 다 박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주저앉을 것이네. 그게 네. 이제 주가 지수로 따지면 892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간 이유는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면 달러 외환 보유고가 모자란다. 답 없다. 그리고 얘네는 그럼 지금 상태로 버티려고 해도 경기를 살려야지 성장이 일어나야지 살아남을 거잖아요. 성장을 하려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금리를 낮춰서 원화를 푸는 그 순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더 튀잖아요. 그러면 더 빠져나가겠죠. 외국인들이. 네. 그러니까 지난번 중국 할 때 그 밑빠진도 기억나세요? 밑빠진도. 밑빠진도. 지준율을 인하하면 인하할수록 위안화가 더 빠져나가면서 자본 유출이라는 그 스텝 꼬인 거에 탁 걸린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겠네요. 위기가 발생하면 네. 항상 달러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네.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네. 위기가 발생하면 금리를 낮춰서 또 해결해야 되는 딜레마에 항상 빠지게 되겠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요. 요거 조금 정리하고서 바로 네. 그거 제가 지금 답변을 좀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적어놨어요. 적어놔요. 적어놔요. 네. 그러니까 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그거 사실은 대본에 없었는데 그거 좀 할게요. 좀 이따가 그 저기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면은 그때 우리 위안화 위기 때 한번 복습을 해보면 네. 이게 밑빠진도 깨졌잖아요. 깨졌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했느냐 하니까 첫 번째는 중국은 자본시장을 막아버렸었죠. 자본시장 통제를 해버렸죠. 네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통제를 할 수는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일단 시장이 개방돼 있지 소규모 개방경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외의존도가 높으니까 이건 못하니까 딱 요거 막는 건 못하고 그래서 뭘 했냐면 그때 당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중국을 살려줬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달러 자금이 들어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한미 통화수합이라는 게 걸립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FRB가 그때 당시에는 미국 자체에서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확 뿌려버리고요 달러를 그러면서 해외에 전화하는 거죠. 해외에 있는 이머징 국가 중에서 주요 이머징 국가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한국,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이머징은 아니네요. 싱가포르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까지 해서 전화해가지고 중앙은행들한테 전화해서 뭐 해주냐면 통화수합 해줄게 딱 얘기합니다. 통화수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그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돈을 찍잖아요. 돈을 찍으면은 원화를 찍으면 한국은행이 달러를 못 찍으니까 원화를 찍으면 그 원화를 갖다가 딱 보내주면 달러를 바꿔줘요. 1년 동안. 그럼 나중에 또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달러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네. 300억 달러의 달러 마이너스 통장. 달러 예, 그렇죠. 대출. 예, 그렇죠. 수합이잖아요. 바꾸는 거. 원화랑 달러랑 수합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딱 받아와요. 그러면서 300억 달러의 그 달러 마이너스 통장이 열린 거잖아요. 편하게 뺐어. 뭐 이런 거죠. 네. 그럼 이제 저기 제가 달러가 부족해서 결국엔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기 이제 투기 하시는 분들, 헤지 펀드 뭐 이런 분들. 제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 딱 생겼잖아요. 그럼 오! 그러면서 이제 FRB가 얘기하는 거죠. 필요하면 더 줄게. 그러면 저기 제 외환 보유고도 있지만 외환 보유고에 플러스 통화 수합 금액만큼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좀 안전 좀 이제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자본 그렇지. 유출이 안 일어날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꺼비가 또 와서 막아준 겁니다. 딱 미국 두꺼비가 통화 수합 두꺼비가 딱 막아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쫙 잡아내려요. 5%에서 2%까지 내려버립니다. 어차피 예. 빠져나갈 상관없으니까 예. 이제는 빠져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쫙 금리를 인하해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5%에서 2%까지 기준금리를 쭉 인하하니까
그럼 금리 인하하면 원화가 약세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1600원에서 1200원까지 내려옵니다. 쫙 밀려 내려와요. 원화가 강세로 돌아요. 이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럼 다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극단적으로 안 좋은 프라이싱을 합니다. 최악의 프라이싱을. 얘네는 성장이 끝났어. 최악의 프라이싱을 하면서 나가니까 달러당 1600원이 나온 거예요. 원화가치가 그냥 그야말로 무슨 X값이 된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보니까 금리 인하하면서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와 얘 죽은 게 아니었네. 그럼 죽을 걸 프라이싱을 했다가 알고 보니까 살아있네 되는 거죠. 커버해야지. 예.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쭉 내려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그 결국에는 그 통화 수합이라는 얘기를 나중에 이제 한번 해드리게 될 거예요. 이 통화 수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을 살리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느 시장이나 파는 놈하고 사는 놈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샀잖아요. 그때는 미국이 굉장히 큰 수요였어요. 그럼 미국은 뭘로 샀냐?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 샀어요. 미국이 빚을 내서 샀다가 너무 빚이 많아져 으악 하면서 배째라 등따라 한 게 금융위기예요. 네. 그럼 미국이라는 거대한 수요가 사라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수요가 올라와 줘야 돼요. 다른 수요 다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거대한 수요가 죽으면서 다른 애들도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애들이라도 살려놔야지 얘네들이 나중에 미국의 수요가 줄어든 만큼을 얘네들의 수요가 올라와서 벌충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되는 애들한테 최대한 이제 살려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통화수합 자금을 뿌려준 겁니다. 얘네들한테. 미국이? 예, 그러면서 한 게 G20이가 그때 만들어져요. G20 정상회담이 그때 만들어져가지고. 그때 처음 생겨요? G20이가? 예. 예. G20 모임이 처음으로 그 28년... 20개 국가가 2008년도 11월인가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아~ 미국을 예. 구하자 모임이에요? 아, 미국을 구하자가 아니라 이제 뭐냐면 세계를 구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 결국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수요를 더 이상 위축시키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전부 다 금리 인하에 나서고 근데 각국이 금리 인하를 못했죠. 왜냐하면은 지금 두꺼비가 없잖아요. 밑둑이 빠졌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 아작이 나니까 못했는데 딱 통화수합 막아주고 글로벌 공조가 나와주니까 전 세계가 같이 금리 팍팍 인하하고 중국도 그때 4조 위안 때려붙고 해가지고 미국의 수요가 떨어지는 만큼 다른 애들이 성장으로 받쳐준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도 예. 다시 그런 시장으로 흘러가고 네. 달러도 약세로 돌고. 네, 그렇죠. 그러면 통화수합을 해준 게 네. 우리 위해서 해준 게 아니라 뭐 미국의 니즈도 상당 부분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네. 아이, 누가 우리를 네. 위해서 해줘요. 그런 네. 경우가 어딨어. 근데 그때 통화수업 하고 나서 우리나라 네.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은 내가 잘해서 받아온 네. 거다. 네. 아니다. 한국은 우리가 다 받아놓고 나서 왜 니네가 숟가락 얻느냐. 아, 세치기 네. 당했다. 네. 그때 그랬지. 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통화수업을 발표할 때 기재부는 기재부 기자들을 따로 모으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기자를 따로 모아서 동시에 발표했어요. 아, 새벽에. 우리가 한 거라고. 아, 서로. 일본이랑도 나중에 통화 수업 하지 않았어요? 네, 한일 통화 수업도 있고 한중 통화 수업도 있고요. 아. 아시아 지역 국가들끼리 통화 수업도 아. 만들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외환 위기라는 거는 달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를 갖다가 채워주니까 통화 수업으로 달러를 채워주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이게 그 나중에는 그래서 이 금융 위기나 외환 위기로 한번 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사람은 한번 뒤면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각 국가가 G20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금융 안정망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끼리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고 그렇죠. 해가지고요. 서로 통화 수합 라인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달러 자금을 필요다 끌어다 쓸 수 있게 공조 라인을 구축해놓은 거죠. 같이 공조 라인을 딱 구축해놓은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은행들한테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데요. 은행들이 굉장히 방만하게 대출을 해주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너무 레버리지가 크고 은행들이 너무 여기저기 대출해주다가 망한 거니까 네. 은행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들 대출해줄 때 안전한 것만 대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기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손으로 그려보면 대차대조표상에 네. 자본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 자본이라는 영역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본이 많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기업이 망해요.
그럼 제일 처음 어디부터 털려나가면 주주들이 털리죠. 주주들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본은 주주들에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본이 다 죽은 다음에 후순위 채권부터 털리죠. 그 다음에 선순위 채권이 털리죠. 그럼 저는 맨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맨 끝에 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두텁다라고 하면은 전 맨 끝에 있으면은 안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총알이 날아오는데 앞에 막 겹겹이 있는 겁니다. 자본이라는 애들이 겹겹이 있는 겁니다. 망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은행들한테 뭘 강요를 하게 되냐면, 강요라기보다 이제 어떤 걸 이제 권고를 하게 되냐면, 자본을 쌓아라. 자본을 최대한 많이 쌓아라. 그러면 은행이 돈을 번 거를 이렇게 자본으로 계속 쌓아놔야지 대출을 해줄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네. 되죠. 그 말은 열심히 돈 네. 벌어서 금고 채우고 배당은 네. 받아가지 마. 네. 안정적으로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첫 번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네들 위험 자산 하지 말고 이제 위험 가중 자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위험 가중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네. 제가 100원을, 은행이 100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100원을 가지고 국채를 투자할 때는 저는 자산이 100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기 BIS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저기 100원까지만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 너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제가 50원은 국채를 갖고 있고, 50원은 만약에 다른 걸 갖고 있잖아요. 회사채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너 위험한 자산 갖고 있어. 위험한 자산 곱하기 2 이러는 거예요. 그럼 50만큼의 국채에다 더하기 50 곱하기 2잖아요. 그럼 150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 자산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뭘 보유해야 되냐면 국채를 보유해야 돼요. 안전한 자산을 살 수밖에 없게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금융 억압이라는 게 발생해요. 금융 억압. 네, financial repression이라고 이게 좀 그 교양 있는 영어로 하면 이제 그렇게 나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 빚이 너무 많아요. 네. 털렸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재정으로 털렸습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 빚을 갚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금리를 유지해 이 의도적인 저금리를 유지해 가지고 장기로 몰고 가면은 빚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네, 네, 얘기를 해드리는 게 기억나시죠? 네. 요거하고 맞물리는데 국가 입장에서 이러는 겁니다. 그냥 금리 내릴 게 이게 아니라. 은행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기 안전한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랬더니 이제 은행이 얘기합니다. 회사채요? 정신 못 차렸네. 뭐 이런 거죠. 주식이요? 기업 대출이요? 그거 좀 마실래? 뭐 이런 거죠. 도대체 왜 그러니?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국채를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하면서 이제 국채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국채를 삽니다. 안전 자산을 사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봐라, 은행들이 이제 안전해진다. 금융위기 로부터 우리가 배운 건 이거다. 은행들이 안전해지고 사람들이 더 은행이 안전해지니까 박수. 그렇잖아요. 근데 은행은 뭘 사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국채를 사야 됩니다. 국채를 사면 국채의 가격이 뛰죠. 네. 국채의 금리가 내리겠죠. 네. 금융 억압은 뭐냐면 정상적인 상황이면 국채로 안 갈 자산을요. 그 돈을 국채 시장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라, 금융의 안정이 실현됐다. 은행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은행들이 국채를 사는 돈은 네. 사람들한테 예금 받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들이 어떻게든 뭐 채권으로 조달한 것들도 마찬가지 국채를 사기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위험가중치의 네. 조정을 통해서 네. 하는 거죠. 자기 돈이든 손님 네. 돈이든 위험한 네. 기업한테 빌려줬던 돈 회수해서 국채 네. 산다. 예. 네.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양면성이라는 게 있는 게 양면성은 아니네요. 은행들한테는 자금을 이제 운용할 수 있는 룸을 줄이는 역할을 할 뿐만 네네네. 아니라 이게 국채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돼요. 국채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그 국채 금리가 낮아지니까 과도한 재정 부담이 있었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 버리게 되죠.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쭉 내려가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되더라도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데 왜 국채를 사야 돼, 은행들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살 수밖에 없어요. 초과 지준을 받거나 아니면 국채를 사야 되거든요. 초과 지준에 맞으면 박으면 머리를 때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박아놓느니 딴 데로 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대출을 하려면 불안하고 대출을 해주면 물릴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뭐가 있냐면 위험 가중 자산에 걸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장기 국채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마이너스 국채인데 왜 사? 일단 첫 번째는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에 깔려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얘를 놔봤자 딴 데서 마이너스를 맞아요. 세 번째는 사는 게 맞죠. 초과 지준 아니면 안정적인 걸 사야 되니까 국채를 사야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질문 이제 어떤 질문 이제 가끔 받냐면 마이너스 금리인데 왜 국채를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네. 어떻게 설명드리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 굉장히 긴 얘기잖아요. 사실은 사고 싶어 사겠니? 이렇게 하고 끝내세요 그냥 그럼.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지난번 시간하고 조금 엮어가지고 네. 이번 시간에도 그거 좀 말씀을 좀 같이 드린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결국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네. 금융 억압이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같이 이제 좀 말씀 좀. 그 당시에 좀 그런 일이 예.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이제 예. 저희가 드디어 과도한 빚이 어떻게 생겼나를 좀 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광고 듣고 들어야 되겠죠. 예.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한번 미국 금융위기 한번 들어가나요? 과도한 빚이 왜 생겼는지. 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기 이제 예. 제가 뭘 말씀드려야 되냐면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금융위기, 외환위기, 그다음에 이제 재정위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대공황하고의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미국 계세요. 대공황이요? 예, 경제 대공황하고 금융위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은 100년 만에 금융위기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사실은 대공황 때하고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두 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는 좀 또 달라요. 대공황과 금융위기는 예, 물론 이제 큰 위기라는 거는 동일하죠. 다 힘들었어. 이거는 네, 맞는데 이것도 네, 네. 마찬가지로 위기는 위기인데 큰 위기는 맞는데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요 차이도 좀 구분을 해드려야 요 차이도 좀 구분을 해드려야 이제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거하고 네. 맞물려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아까 전에 질문 주셨던 그 한국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뭐 영원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대공황이 찾아왔었던 시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대공황을 뭐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1차 세계 대전이 끝나요. 그러면서 1920년대로 넘어오잖아요. 1차 세계 대전이 좀 끝난 다음에 1920년대가 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기 청소기, 세탁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 가사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세이브가 되면서 그 교회에 나가서 교외 서버부지 예, 거기 나가서 이제 좀 여가 활동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생겨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겠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그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게 포디즘이 이제 그때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차를 생산할 때 분업 위주로 네. 라인 위주로 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생산성 좋게 해서 자동차를 싼 값에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낮아지고 가성비도 좋아지고 저의 수요도 만족이 되니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소비가 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특히 미국도 경제 붐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럼 자동차 붐이 계속 일어나면서 1927년, 28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경기가 좋으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자동차의 공급 라인을 늘리게 되겠죠. 네. 자동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품의 공급 라인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버려요. 그리고 실물 그 기업들이 공장 라인을 확대할 때 설비 투자를 하잖아요. 네. 대출을 받아서 늘리게 되죠. 그래서 은행들한테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겠죠. 설비 투자 라인을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1928년, 29년이 되면서 갑자기 그 너무 과잉 공급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잉 공급은 되는데 수요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수요는 오히려 이제 웬만큼 샀으니까 꺾일 거 아닙니까? 네. 공급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이 갭이 생깁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없어요. 가격이 폭락하죠. 그게 이제 대공황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게 대공황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전에 아마 이제 김도열 교수님께서 뭐 저처럼 이렇게 마바라처럼 안 하고 되게 좀 깊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대공황이 딱 터지니까 그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리나라 산업이라도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산업 보호를 하기 위해서 관세 장벽을 높입니다.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기 이제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수입을 막으면서 관세 장벽을 딱 높이니까 그럼 저쪽 나라는 짱구는 아니잖아요. 뭐요? 뭐 이런 거죠. 그럼 관세 장벽 내리든가 아니면 우리가 올리든가. 근데 미국은 내릴 생각이 없죠. 그럼 다른 나라도 올립니다. 근데 저 나라도 올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전 세계가 다 관세 장벽을 높여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이제 무역이 되면서 거대한 수요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A나라, B나라. A나라는 자동차 잘 만들고 B나라는 핸드폰 잘 만드는데 잘 만드는 나라에서 저가의 가성비 좋은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해야 가성비의 가격이 낮으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올라오면서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날 텐데 무역 장벽이라는 게 딱 끊어버리니까요.
결국에는 이런 좋은 걸 못 사고 비나라 핸드폰 잘 만든 나라가 자동차 만든 데다 삽드는 거죠. 가성비 최악의 굴러가지도 않는 차를 만들어서 천만 원에 팔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살아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세 장벽이 생기면서 전 세계 수요가 다 분절화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공급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무역 전쟁으로 해서 다 분절이 돼버려요. 시장이 파편화되면서 수요 시장이 위축이 됩니다. 전 세계 수요가 사라지죠. 그래서요 미국의 공항이 전 세계의 대공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실물 경기가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실물 경기가 주저앉으면서 하나씩 둘씩 파산하니까 그게 은행을 때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은행이 하나씩 둘씩 쓰러지는 겁니다. 그게 대공황의 그 대공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결국엔 대공황을 정리하면 실물 경기에서의 과잉 공급이 만들어낸 최악의 사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메인스트리트를 그냥 실물 경기라고 얘기합니다. 월스트리트를 금융가라고 얘기하죠. 메인스트리트가 월스트리트를 뒤집어 엎은 사례입니다. 그게 대공황이에요. 실물 경기가 뒤집어진 거. 요게 대공황이고요. 금융위기는 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아까 전이 아니죠. 첫째 시간에 이제 저기 제가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심장에 병이 생기면서 이 몸 전체에 피를 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심장이 윽 하고 쓰러지면서 얘가 누워버리면서 온몸에 피가 안 가는 겁니다. 몸이 튼튼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몸이 다 그냥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심장에 병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용경색 때문에 돈이 안 도니까 흑자도산도 엄청나게 되고 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아쉽게도. 정말 좋은 근육들도 못 쓰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금융위기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냐면 월스트리트가 메인스트리트를 때린 케이스입니다. 월스트리트가 흔들리면서 메인스트리트를 때린 게 있습니다. 두 개가 달라요. 두 개가 정확히 달라요. 반대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개가 다른 만큼 처방도 달라요. 금융위기는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의 부채 문제를 해소해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돈을 꽂아주면 됩니다. 피를 꽂아주면 몸이 심장이 살아나면서 이제 몸이 움직이게 돼요. 네. 근데 심장이 잘 안 살아날 것 같으면 산소호흡기 꽂고 그다음에 온몸에 피를 꽂아가지고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면서 얘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 놔두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는 이렇게 치료가 가능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문제가 돼서 몸이 흔들렸던 거면 얘가 치료가 되면 빠르게 돌아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심장?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V턴이 나올 수 있어요. 금융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적시에 조절만 해주면 V턴이 나와요. 일본은 적시에 조절을 못해서 7년을 끌었기 때문에 그냥 20년을 누워버린 거고요. 언제 7년? 90년도에 버블이 터졌는데 97년에 그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일본도 네. 그러면 금융기관이 먼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 무너졌는데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면서 금융기관이 다 부실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금융기관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거 돈 찍어서 꽂아주면 되는 걸 왜 그렇게 못했어요? 7년 동안? 몰랐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엉뚱한 치료를 많이 했던 거죠. 결국에는 재정정책을 동원해가지고 땅 파고 집 짓고 이런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부동산 버블이 터져 있는데 재정정책으로 집을 줘요. 그럼 집이 더 늘어나지. 그렇죠. 집값은 안 올라가지 더. 그럼 바닥까지 가라앉죠. 그러니까 바보들 아니에요? 왜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고 있어요. 스칸디나비아 사태라는 게 있는데 계속 네. 또 시간이에요. 근데 스칸디나비아 3국이 있는데 네. 노르웨이, 이제 핀란드, 덴마크, 저 스웨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나라들이 92년도에 그 금융위기를 겪어요. 얘네들도 부동산 버블이 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91년도부터 터진 거고 얘네는 92년도부터 부동산이 터져요. 그럼 둘 다 터져가지고 50%씩 집값이 주저앉았는데 이 스칸디나비아 3국은 은행에 대한 자본 주입을 해버립니다. 치료를 잘했죠.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주택시장이 빠르게 올라요. 지금 저기 스웨덴 이런 데 집값은요. 아유 어마어마하답니다.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되게 비싸대요. 네. 근데 일본은 주택 공급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13년도 4월 1일 날 그 4.1 대책이라는 최상욱 위원이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4.1 대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게 뭐냐면 4.1 대책이 추가적인 택지 공급을 없애자라는 정책이 나오거든요. 택지 공급 허가를 줄여요. 그러니까 택지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16년도까지 현재까지 택지 허가를 낸 거 말고는 택지 공급을 추가로 안 할 게 이 얘기잖아요. 신도시 이제 안 해. 예, 그렇죠. 공급을 없애겠다는 얘기잖아요. 공급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는 걸 방어하려면 수요를 높이거나 공급을 줄여야 줄이거나. 되는데 수요를 높이려면은 대출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소득이 안 늘어나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야 되는데 가계부채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올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공급을 줄여버린 거죠. 말로만.
일단. 뭐 그렇죠. 일단 그때는 이제 립서비스일 수 있지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요 지역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확신처럼 생기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택 시장이 바닥을 찍잖아요.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저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 저는 부동산 잘 모르지만 네. 이게 얘기예요. 그 적절한 립서비스가 진짜 중요하구나. 필요하면 더 줄게.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것도 중요. 필요하면 더 줄게. 얼마든지 줄게. 뭐 이런 거죠. 그래야 이제 투기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느낌. 그 하이에나 사자 네.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그럼 하이에나들이 무서워서 못 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대공황은 어떻게 치료가 되냐. 과잉 공급이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대공황이 그래서 그게 29년도에 터졌잖아요. 대공황이. 그게 해소가 된 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소가 돼요. 37년도에 한 번 더 터지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해소가 돼요. 네.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이 뭐냐면 공급을 부셔버린 거죠. 과잉 공급을. 아. 공장에 폭탄 떨어지면 끝납니다. 과잉 공급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공급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일단 결국에는 과잉 공급의 해소가 수요를 부양을 하면서 과잉 공급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요가 커져야 되는데 이게 그때도 무역 전쟁하고 환율 전쟁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저기 일본이 뭐 극단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1930년대에 썼다 막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일본이 그때 썼던 저희 통화 완화 정책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발행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해요. 양적 완화는 유통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는 발행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해요. 그런 정부한테 자금이 딱 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앞에서. 그걸로 막 지출을 하는 겁니다. 돈을 막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은 NY 공급이 훨씬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네. 돈은 속도가 있을 테니까. 네. 그러면은 엔화의 약세 굉장히 빠르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걸로 이제 만주 전쟁, 만주 사변인가요? 그거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수요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 과잉 공급을 해소하면 좋은데 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한 상황에서는 전쟁이 나니까 공급이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45년도에 이제 그 저기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유럽부터 수요를 다시 살려줘야 되니까 미국에서 마셜 플랜이라는 걸로 자금을 주입을 해서 유럽의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기가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이어져 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 예. 당시에는 과잉 공급이라고 하는 게 네. 대개는 공장에서 만들다가 재고가 네. 쌓이면 네. 적절하게 줄이잖아요. 보통 사람은 네, 그렇죠. 밥 먹다가 배 터져 죽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기 아마 지금처럼 그러니까 요즘 뭐 저기 요즘 그것도 옛날 얘기 저스틴 타임 같은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재고 관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요즘은 효율적으로 하죠.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형태 그런 거대한 수준의 과잉 공급이라는 거를 많이 겪어보진 못했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자동차 붐이 어마어마했답니다. 그 개인 저기 이제 근데 이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분의 책을 읽어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게 해리 덴트라는 분이 있어요. 해리 덴트. 네, 해리 덴트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버블붐이라는 인구론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평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예. 엇갈리는 분이죠. 그런데 저는 뭐 이제 그분의 결론에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 하지만 그리고 많이 틀리셨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결론에는 동의를 안 하지만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로직은 되게 훌륭한 로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20년대에 그 자동 인구가 인구의 증가와 전후에 이제 인구의 증가와 그다음에 자동차 이 증가 이 자동차 수요의 폭증 요거에 대해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재고 관리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너무 수요가 좋아요. 그럼 우와 막 찍자 해 가지고 있는 대로 왔다가 자동차 찍었는데 그게 과잉 공급이 되니까 어느 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저도 뭐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그 과잉 공급을 해소한 게 수요가 올라와서 해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금융위기냐 네. 아니면 대공황과 같은 과잉 공급의 위기냐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서로 처방이 다르고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 요거하고 연계돼서 말씀드리면 국제 유가가 2014년도 7월 달에 105불에서 26불까지 떨어졌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1년 동안. 금융위기 때는요. 150불에서 어. 33불까지 떨어졌어요. 불과 두 달 만에. 그럼 국제 유가가 하락한 폭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금융위기 때는 국제 유가가 33불까지 떨어진 다음에 V턴이 나와요. 양적 완화라니까 V턴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똑같이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 어떤 기대를 하냐면 브이턴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다르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는 유가가 하늘에 떠 있는데 심장에서 혈액이 안 나오면서 수요가 갑자기 싹 사라진 거예요. 툭 떨어진 신용경, 그러니까 뚝 떨어진 거죠. 근데 갑자기 나 심장 살았어 하면서 딱 들어오니까 탁 쳐올린 거죠. 그러니까 브이턴이 나오는데 2014년도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수요는 그대로인데 셰일오일이 들어오니까 미국이랑 러시아가 얘 셰일오일을 죽이려고 극단적으로 공급을 늘린 거지 않습니까? 공급 과잉의 문제 때문에 유가가 주저앉았어요. 이런 게 85년도, 86년도에 있었습니다. 네. 85, 86년도에 유가가 빠진 다음에 그 유가가 돌아올 때가 언제 돌아오냐면 2003년도 2차 걸프전 때 돌아와요. 85년에 떨어진 게요? 예. 그래서 야. 90년대 보면 국제 유가가 계속 바닥을 기고요. 유가가 빠지면은 러시아가 힘들잖아요. 90년대판 러시아가 소련이지 않습니까? 소련이 망한 거죠. 그리고 98년도 8월에는 9월에는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요. 네네네. 국제유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게 이제 2003년도 걸프전이 2차 걸프전 되면서 이제 그때 유가가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죠. 네.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를 볼 때도 그런 비근한 케이스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금융위기 예. 때는 은행에 피만 넣어주면 V턴으로 바로 돌아오는 모양을 보이고 네. 적시에 잘 넣어주면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심장의 문제가 아닌 몸의 문제가 생기니까 실물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비슷한 한참 걸린다 네, 모양이 그렇죠. 아닌 네. 다른 모양으로 과잉 공급이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물론 갑자기 어마어마한 수요가 확 그럴 리는 없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경우 어마어마한 수요가 들어오려면 소득이 확 늘거나 빚을 확 땡겨오거나 네. 미래의 소득을 땡겨오거나 네. 아니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을 볼 때 네. 지금의 시장을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를 계속 해드린 이유가 지루하시겠지만 옛날 얘기를 한 이유가 네. 지금을 이제 투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 예를 한번 투영을 해보잖아요. 그럼 지금이 금융위기 상황하고 비슷하냐. 금융위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들은 자본을 많이 쌓고 있어요. 안전자산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럼 은행의 파산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옐런 의장이 1년 전에 이제 기자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적어도 내 생에는 금융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걸 보기는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은행들이 자본 주입을 많이 했고 각 국가들이 통화 수합 라인을 다 연결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브렉시트 때 기억나세요? 그 브렉시트 때 그 부결 나니까 바로 브이턴 돌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브렉시트가 탁 터지면 이게 곰이잖아요. 이거 베어 마켓이니까 미친 곰이 하나 나온다라고 생각한 거죠. 어디서 매달 몇 시에 나오는지 알잖아요. 장소 시간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딱 통화 수합 라인 깔아놓은 다음에 딱 총을 겨눈 거죠. 곰 나오는 데다가 바주카포 들고 별짓 다 한 거죠. 딱 깔아놓은 다음에 곰 튀어나오니까 그냥 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브렉시트 브이턴 그러니까 이런 대비는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는 심장은 많이 튼튼해진 건 맞거든요. 네네네. 앞으로도 잘 위기 안 오겠네 그러면. 그 방법 다 알고 그 방법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맘만 먹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 위기라는 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물 경기가 과잉 공급으로 위축이 돼버리는 시나리오는 조금 다른 얘기죠. 네네. 그러네. 전쟁 예. 아니면 오랜 불경기네. 그렇죠. 지금 뭐 월스트리트의 어떤 그 심장의 기능도 트럼프가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싸해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조금 같이 바주카포 쏘고 뭐 예. 공조를 해야 되는데 예. 공조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옆에 사냥꾼 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냥꾼 네.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 뭐 금융위기 얘기하다 너무 이제 많이 오긴 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가 실종이 돼 있는 거예요. 금융위기 같은 건 결국에는 옆구리에 칼 맞은 거거든요. 그럼 옛날처럼 못 움직입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고 체력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투자를 해가지고 더 보다 좋은 설비를 만들어놔야지 훨씬 좋은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맨날 무역전쟁합니다. 무역전쟁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0.25% 금리 인하 해줄게. 투자는 안 하죠. 버티죠 그냥. 그러니까 투자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물 경기가 계속해서 이제 주저앉는 그런 그림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이어져 나가고 무역전쟁하고 환율전쟁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실물 경제 쪽에서의 나중에는 이 경기라는 게 이렇게 떨어지다 훅 주저앉는 어떤 절벽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위기가
어떤 이런 형태의 위기는 우리가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 제가 근데 대공황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실까 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설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드린 이유가 각각의 위기별로 케이스가 뭔지를 보셔야 해결이 어떻게 된지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를 끌어올리거나 공급을 줄이는 어떤 정책을 쓰진 않고요. 이 금융위기를 해소하는 건 금융기관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해주실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건 자 오늘 우리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신과 극복 시리즈 11번째 시간이자 미국의 금융위기 두 번째 시간까지 저희가 수화를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융위기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준비 운동을 좀 열심히 이번에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제대로 미국의 금융위기 돌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기도 어려운 이게 어떻게 터졌을까 정말.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 오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